원래 같으면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되는데. 뭐야, 왜. 눈썹이 생겼는데. 혼잣말. 어디 보니까 거기 제가 진짜 귀엽다 하고 픽하려는 애가 있는데. 누구요? 나중에 보니까 남도현이라고. 아, 알아요. 알아요. 걔가 귀엽던데? 저랑 피부가. 그 남도현 눈 조그만 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귀엽던데? 저랑 피부가네. 준우승이라는 이 값진 결과를 얻어내고 젊은 탱전사들에게 국민들도 박수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9 피파 이후 20 남자 월드컵 대표팀 평영식 선회를 맡은 MBC 아나운서 김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SBS 아나운서 김대우입니다. KBS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네, 2019년 6월은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외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열린 세계 축구 지도를 바꾼 주말 K리그가 돌아왔습니다. 네, 추억부터 화려한데요. 먼저 K리그 히트 상품이죠. K리그1 시즌 최다 관중, 이번 라운드 최다 골, 그리고 눈이 즐거운 카드 섹션까지 슈퍼매치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갑니다. 백 작업하고 있어봐요. 아, 네. 조금만. 여기 이근호 사진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딱 한 골을 골랐습니다. 피파 베스트 골에도 선정된 작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비바 K리그. K리그1 16라운드 순위 변동은 없고요. 3, 4위 서울과 대구의 승점이 6점 차로 벌어졌네요. 7위부터 12위까지는 이번 라운드 승리가 없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다 끝났고요. 라디오 보시면. 오늘은 지효 언니랑 같이 하는 코너를 녹음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늘 생방을 할 순 없어서 시간이 안 맞을 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상하 가족 여러분은 지금 89.1MHz KBS 쿨 FM 박소연의 상쾌한 아침 듣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였습니다. 2069님은요, 일산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96번 버스 기사입니다.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고 계실 전국의 모든 버스 기사님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의 Love You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네, 2069님 그리고 전국의 모든 버스 기사님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뭐야. 크고 넓은 세상 속에서 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김지호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상하의 퍼니클립. 우리 마지막에 소개한 사람부터 얘기해볼까요? 이런 희망 부분이 어딨나요? 그러니까요. 100억 원이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연씨 춤 추시죠? 춤. 아, 네. 춤 자주는 못 추지만. 약 빼고 지금. 덜 빼고 지금. 춤추고. 아니. 지금 저 삐졌잖아요. 지연씨가 최근까지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오후 근무였잖아요. 그렇죠. 오후 시간밖에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연씨를 빼고 춤을 추러 갔었는데 지난주부터 새벽 근무했죠? 네. 이제 새벽 어때요? 새벽에. 가족분들과 함께 하다가 또 아침으로 하는 거라니까. 네. 지연씨가 능력자네. 아, 네. 근데 제가 인턴을 시작해서 저희 동생이 바빠져서 제 유튜브를 편집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퇴근. 아, 저녁 뭐 먹지? 저번에 9시 뉴스 중과정인데 제가 지원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촬영 안 하는데 저를 지원씨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번 화에는 나오는 건가요?